물류센터 내 냉방시설 설치 등을 두고 쿠팡 노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는 오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달 동안 노동자 3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히며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회는 지난달 말부터 유급휴게 시간과 임금 인상, 폭염 대책 마련 등 9개안을 놓고 사측에 면담을 요청하며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에 에어컨 등을 제대로 갖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노조가 냉방장치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층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을 운영 중이며 물류센터별 맞춤형 냉방장치 수천 대가 가동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지회는 오는 23일 동탄 물류센터에서 나흘간의 도보 행진을 마친다고 밝혔습니다.